이걸 우리가 제가 설명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을 찍든지 뭐 이정희를 찍든지 그 차원을 떠난 문제예요.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뭐냐?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? 참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. 자, 첫째, 세금을 낼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된다. 멋대로 말 원님이 왕이 막 세금 부과하면 안 된다. 세금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. 그 다음에 사람 아무데서 아무데나 잡아가두면 안 된다. 영장이 있어야 된다.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. 언론의 자유. 언론의 자유. 납세의 동의. 그 다음에 인신구속은 반드시 판사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된다. 요게 민주주의입니다.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예요. 근데 민주주의를 당명에 넣은 이 민주당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구속영장도 없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 사람들이 한 여자 직원들 의심만 가지고 이렇게 공포로 몰고 또 아버지가 와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더구나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우리 언론이 계속 부추겨주는 이런 나라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런 세력, 이런 반민주 세력의 실을 말려야 돼요.